그래서 사실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아픈 기억이 있던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이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이 12시 이후부터는 게임을 아예 못해요. 그게 아예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막아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네,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긴 한데 강제냐 자율냐 이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뉴스가 되게 반가운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로 한다고 해도 사실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자율이긴 한데 사실 이 셧다운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자율적인 셧다운제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게임사에 요청을 하면은 아이디를 좀뭐 시간 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걸 이미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아예 강제적으로 막았던 건데 그걸 다시 푼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방송 시작 전에 이 얘기부터 전할 드리는 게 굉장히 뭐랄까 꽤 업계 오랜 숙원이었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걸 정말 한다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프로젝트 할때 정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위헌 아닌가 했는데 위헌이 아니라고도 하고 아무튼 정말 그랬었는데 일단 좀 이래저래 시끄러웠지만은 저희가 이제 폐지가 되었으니까 또 이제 저쪽 업계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소식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솔직히 이게 매출에는 그렇게 크게 뭐 하진 않아요. 어차피 그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청소년보다는 아무래도 성인들 매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뭐 매출이나 그런 거에 차이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인식 자체가 그렇게 전반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뀐다는 느낌이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